뭐야? LPG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거짓말 조금 보태서 우리 집 뒷동산이랑 비슷하다,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부드럽게 빠르다. 테슬라처럼 탁! 그거 아니라. 와. 네, 안녕하세요. 비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쳤어요, 이 차. 이번에 새롭게 나온 G80 일렉트릭 파이드예요. 한간에 그러더라고요. 이거 G80 아니라 G85라고. G90은 아니고 G80도 아니고. 그만큼 좋아진 이유가 바로 뒷자리에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시승하면서 보여드리고요. 전면부부터 과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전기차! 비비디? 아니 엠블럼도 비슷하고 그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량은 G80의 전동화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력 성능을 위해서 그릴을 막아놨는데 그 디자인이 별로였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페리전의 충전구 위치가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도 앞에 있는데요? 어? 아닌데? 전에는 엄청 티났는데? 여기에 막 G라는 글씨 있었잖아요. 여기쯤이었는데? 그 글씨가 이제는 사라지고 이 옆에 보시면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 새 옷풀시? 네. 야 뭐야? 이제는 전동이에요? 아이오닉5나 EV6에도 전동이었는데 이게 수동이라는 게 말이 안 됐어. 마감 처리 진짜 이거 봐봐. 그리고 오른쪽에 충전 잔량 나오는 것도 약간 G매트릭스 패턴으로 돼 있는데요. 완전 이거잖아요 그릴. 그런데 이번에 그릴이 조금 달라진 게 G매트릭스 패턴이 점점 작아져요. 여기를 이렇게 조그조그해다 여기가 점점 조그매지는 거? 그리고 여기도 뭔가 달라졌는데? 페리 전에는 너무 정제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화려한 느낌이 덜했거든요. 근데 여기 에어 인테크 부분이 진짜로 화려해졌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또 막 다 막혀있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감을 좀 올리기 위해서 G90처럼 크롬 몰딩들을 많이 사용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G90 아니냐고. 근데 G90이랑 진짜 흡사한 게 옆에 보시면 있어요. 아니 거기 가기 전에 피디님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이 G80이 전기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인차야. 그러면 초록색 번호판이 들어가죠. 그러면 무조건 전기차도 법인차 번호판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선택하셔야지 이 녹색 번호판이랑 어울리는 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괜찮은데? 이 컬러가 뭐예요? 이 컬러가 마칼루 그레이 컬러 매트거든요. 무광 컬러는 이번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0만원 추가. 그리고 사이드 뷰를 보시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바로 이 휠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거 뭐냐고, G90이잖아. G90에서도 롱휠베이스까지 올라가야지만 이 불판 휠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공력 성능도 높이고 뭔가 고급스러운 불판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왜요? 화이트 캘리퍼인데. 아 그래요? 아 나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 캘리퍼가 저 안쪽에 있어서 안 보였는데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이고요. 19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한 20인치는 돼 보여요. 여기 볼트도 요 캘리퍼랑 화이트로 맞췄죠? 야. 그리고 요 휠캡도 수평으로 맞춰주는 이 휠캡이에요. 지금 전혀 휠캡이 수평이 아닌데요? 아 옵션 추가요? 아 네. 차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G80이 이렇게 길었나? 이번에 롱휠 베이스로 출시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 클래스 롱휠 베이스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이게 무려 13cm나 길어졌기 때문에 뒷자리는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너 드리븐이 아니라 쇼퍼 드리븐? 그래서 솔님이 좀 이따가 뒷자리 타서 시승을 해볼 건데.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왜 두 개야? 벨트라인에 있는 몰딩 자체가 두 줄로 되어 있고 약간 모양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고급스러운 세단 느낌으로 C필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쭉. 아니 이러면 G90 안 사고 G80 사겠는데요? 근데 가격도 거의 G90급이라서. 그러면 가격이긴 아직 하지 마. 여러분들이 나가실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면부를 보시면요 뭐가 달라졌죠? 이 번호판이요. 번호판 말고 뭐가 달라졌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크롬이 많이 들어갔다. 정답. 나 이제 진짜 자동차 유튜버 맞구나. 범퍼 보시면요 가운데 지나가는 크롬 몰딩 보이세요? 네네. 확실히 고급스럽고 차가 넓어진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죠. 아니 그리고 전기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거 트렁크 공간이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뭐야, LPG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일이야? 택시 열다 보면은 알죠, 여러분. 네, LPG통 때문에. 어! 이 차량이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EGMP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모터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요. 아, 거짓말 조금 보태서 우리 집 뒷동선이랑 비슷하다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거 봐봐. 걸 수도 있고? 오, 이 밑에는 그래도 공간이 꽤 넓네. 아,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저 모터가 여기로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겠다. 네. 근데 이 차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뭐라고 그랬죠? 쇼퍼 드리븐. 바로 뒷자리 공간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회장님 노릇 한번 해볼게요. 피피디. 야, 이거 어떡하냐? 사실 자동차에 있어서 13cm라는 거는 진짜 크거든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플랫폼이 아예 다른 거 아니야? 일단은 제가 다리를 뻗어도 닿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전동식 선셰이드인가요? 당연하죠. 요렇게. 아, 근데 더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아니,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일단 후속 디스플레이 있죠? 근데 저 각도가 저렇게 꺾여 있어요? 아니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뭐야? 왜요? 뭔가 잘 안 보이는 느낌인데? 아니, 그럼 워크인을 이용해가지고 내리면 되지. 그래, 그럼 되지 뭐. 아,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조정하려면 이게 VIP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가운데 걸로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후석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300만원 추가더라고요. 아, 비싸네. 근데 14.6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들어가요. 제가 또 BPD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여러분. 아니, 에미라 관심 없나봐, 여러분. 조회수가 조금 그렇다? 저만 관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엔 좀 특이한 버튼이 하나 생겼죠? 이거 자동이야? 버튼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여는 거는 지구공에서 많이 봤잖아요. 반만 열리고요. 그 다음에 닫을 때는 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동입니다. 지구공이잖아, 이렇게? 이야, 아니, 이것까지 넣어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그리고 요즘 분들이 이거 조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자동이면 안 좋다. 그래도 수동 개폐 장치가 하단부에 되게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이거는 뭔가 탈출할 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다른 점은 VIP 시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윙 헤드레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석에 있던 거 있죠. 진짜 편해. 나는 벤츠만 좋은 줄 알았죠. 저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애셔 그레이 바닐라 투톤. 그 투톤이 좋은 이유가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도 레스트는 보고 가야지. 풋레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장 올라온 거예요? 아니, 살짝 작은 지구공? 근데 전기차니까 더 조용하다? 그러면 1열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만 기분 좋아? 닫을 때도 전동인 것 같던데? 당연하지. 지구공만 있으란 법 있나요? 여기 터치를 살짝 하면 와, 소프트 클로징은 1열, 2열 모두 다 됩니다. 근데 한 장이야, 여러분. 여기는 왜 없어요? 뭐가요? 누르는 버튼이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냥 이거는 수동으로 닫으셔야 됩니다. 아, 리어 닫는 건 또 있어. 1열은 기사님 탓이라고 만든 차인가? 그니까 1열은 자기 손으로 문을 닫고 2열은 이걸로 닫아라. 아, 네. 이 바닐라 투톤을 선택하시면 스티어링 휠이 정말로 예쁩니다. 스탠다드 디자인은 투톤이 없더라고요. 아, 그거는 선택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거 300만원이에요. 원투도 아니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것만 딱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 아쉽다. 아, 요거는 다 기본이에요. 이게 몇 인치죠? 이게 27인치인데 와. LED도 아니라 OLED. 기존에 G80 폐리된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뭐 전기차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네요. 그리고 이 퀼팅 보세요. 어깨가 아니라 이 목까지 차올라 있어. 사실 요즘에 퀼팅은 약간 촌스럽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벤틀리가 퀼팅 안 쓰는 거 봤어? 프리미엄은 다 퀼팅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한 주행감까지 나오는지 한번 시승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성공했다, 야. 피피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지구공 아니야? 뒷자리 왜 이렇게 넓어? 아니, 비피디님은 이제 평생 못 느껴보실 거예요. 맨날 이렇게 운전하고 내가 뒷자리 안고. 이 차량은 기존에 있는 G80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쇼퍼 드리븐 성향이 강한 G90의 대항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G80 전기차인 거잖아요. 맞아요. G80 전기차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G80 일렉트리파이드. 아, 이름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일렉트리파이드? 네. 아씨, 너무 어렵다. 그냥 G80 EV라고 부를게요. 아, 그냥 차라리 G90 EV라고 가던지. 이 차량의 특징은 뒷자리 휠베이스가 13cm나 넓어졌죠. 그래서 31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운전을 하고 역시나 솔님이 뒷자리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
전 G80 일렉트릭 파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G80이나 크게 다른 점이 없었어요. 2천만원, 3천만원이나 더 싸가면서 뭔가 다른 점이 없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G80인데 G80 전기차라고 해서 엔진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나 비싼가? 그래서 현대가 머리를 잘 쓴 게 차별화를 뒀습니다. 어떤 차별화죠? 바로 뒷자리 공간. 아, 롱앤베이스? 그렇죠. 기존에 있는 G80과 차별화를 둬야지 2-3천만원에 값어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뒷자리를 이렇게 넓혀준다면 쌉 이해 가능하지. 그리고 또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뭐야 뭐야? 디자인적으로도 분명히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바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커졌어요. 아,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확실히 더 길어졌겠네. 장난 아니죠. 기존에는 87.2kWh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이 GMP 플랫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주행하면 한 550km 이상은 갔었거든요. 550이요? 그만큼 진짜로 이게 항속 능력이 너무나 좋았어. 아, 페리존에도 많이 갔었네. 기존에 비해서 7.3kWh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94.5kWh입니다. 이 정도면 EV 9급인데 이거 그러면 1000km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뭐 중국차 2000km 갈 수 있다면서요? 야, 너 기다려. 제가 봤을 때는 한 600km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피디님, 제가 제네시스에서 G90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간이 진짜 G90 못지않아? 아니 나는 G90인 줄 알았어. 이게 롱일베이스가 됐다고 해서 레그룸만 넓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곡선 자체를 뒤로 좀 많이 빼야지만 되기 때문에 헤드룸도 한 20mm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약간 G90 느낌이 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피디님,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밑에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센터 터널이 안 높아요. 엄청 낮아. 왜 센터 터널이 낮게 느껴지신지 알아요? 왜요? 바닥이 높아질 거니까. 아,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구나. 네, 센터 터널은 그대로 바닥이 높아졌어. 그만큼 높아진 거구나. 그래서 허벅지가 조금 뜬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다리가 길어서 뜨는 줄 알았지 뭐야. 그래서 제가 약간 시트 포지션이 애매한 느낌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전동화 모델이라서. 근데 아쉽게도 페리전 모델과 이 차량은 출력이 똑같아요. 아니 왜요? 다 달라지는데 왜 모터랑 출력이 똑같아? 듀얼모터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긴 하는데 272kW급의 모터가 장착이 돼요. 그래서 합산 출력을 계산을 해보면 370마력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파워트레인은 충분했던 거야. 아,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바본 줄 알았네. 이거 풀체인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지? 이거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근데 실내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풀체인지로 착각했어요. 아니 우리 정정합시다. 우리 국산차들은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풀체인지 1, 2. 오케이? 이 차량이 어쨌든 출력은 똑같지만 이 승차감만큼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 국산차 무시하는 분들도 사실 G90은 무시 못하거든요? 아, 근데 G80도 무시 못해. 승차감 내가 봤을 때는 G90보다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진짜 전기차여서 해요, 여러분. 그리고 워낙에 밸런스가 좋은 차례가지고 기존 내연기관도 너무나 좋았는데 이 전기 모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진짜 조용합니다. 아니 전기차면은 소음에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워낙 조용하니까. 방음 방진에 더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출력은 그대로지만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어쨌든 가속력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아, 전기차니까 밟아봐야죠. 아, 그러면 잠깐 한번 밟아볼까요? 네네. 하나 둘 셋. 기존에도 워낙 빨라서 빠른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진짜 부드럽게 빠르다. 테슬라처럼 탁 그거 아니라. 와, 이게 왜 그러냐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좀 특이한 게 생겼습니다. 뭐야 뭐야? 드라이브 모드를 눌렀을 때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스노우, 원래 뭐 있었던 대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쇼퍼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쇼퍼. 쇼퍼 드리븐? 이거는 이제 뒷자리 승객을 위한 승차감 개선이 된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 심소를 위해서. 이 쇼퍼 모드를 켜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러면 저 약간 회장님 느낌 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지턱 바로 가볼 거예요. 이 쇼퍼 모드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가속 페달을 올렸을 때 원래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전기차의 장점이잖아요. 그쵸. 그 느낌이 사라지네. 에코 모드보다도 조금 더디게 나가는? 이거 좀 더 부드럽게 나가려고 세팅을 해놓은 느낌이 딱 들어요. 브레이크 모드를 가면 컴포트 스포츠 셔퍼라고 돼 있거든요. 브레이크 모드는 여기에서 물리 버튼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수민 씨,
예?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5년 정도 됐는데요. 합격. 승차감 달라졌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약간 되게 고급스럽게 멈춰. 그니까, 야, 합격? 예, 지금 방지턱이거든요. 한번 네. 가볼게요. 합격. 오, 다르네. 저는 당연히 이 서스펜션을 좀 낭창낭창하게 만들면서 롤링이나 피칭도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코너링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후륜 조향이 이번에 또 들어갔거든요. 후륜 조향이요? 아니 후륜 조향인데 전기차는 미쳤지. 어쨌든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그만큼 회전 반경이 커져가지고 이거 약간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후륜 조향 들어갔으니까 뭐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나는 이름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요? 기존에 있었던 G80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거잖아요. 아 완전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졌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는 한 등급 위의 차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솔님 장점과 단점 말씀해주세요. 아니 지구공이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원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타보세요. 아 단점이 있죠. 단점 뭐가 있어요? 가격? 가격이 1억이야. 아니 근데 지구공 승차감이잖아요. 국산차를 사셔야 되고 법인차를 꼭 사셔야 되는데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거 연두색 번호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포스 난다고. 기존에 있었던 G80보다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올라갔으면 괜찮아 했을 텐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 훌륭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